여기 바로 뒤로 연계되는 테라스가 있습니다. 아니 가끔은 여기서 그냥 빨래 여기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아 너무 좋죠. 자연 건조로. 일로 와보세요. 여기 지금 어? 어 뭐야 뭐 뭐야? 문이 하나 있네. 어.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. 어. 와. 자. 아 여기 드레스룸이야? 드레스룸. 어, 뭐야? 아, 넓어요. 원래 여기 이렇게 방이 이렇게 넓은 방이에요. 아. 넓은 방인데 가벽을 설치를 해서 지금 드레스룸을 따로 빼놨습니다. 이 공간을 뺐는데도 저 안방 네. 저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? 잘 분리를 해놨습니다. 어, 또 있어요? 자, 여기 한번 보시면은 아. 뭐야? 화장실인가? 화장실. 아, 여기는 뭐냐? 오! 화장실 느낌이 아니야. 또? 어? 방 안에 방. 또? 어? 뭐야? 방 안에 방. 방 안에 방 있는 거예요? 동탄 동심의 조건. 세 번째 조건은요? 엄마 아빠 옆에 붙은 아이 방. 아, 방바람방. 너무 좋네. 방. 아, 아, 뭐야? 여기 아기 방으로 꾸미면은 네. 보호 차원에서도 너무 네. 좋고. 문 하나만 열어놓으면은 네. 열어놓으면 연결되고. 같은 아. 방을 쓴다고 보면 되는 그러네요. 거죠. 자, 여기에 또 문이 있죠. 자, 화장실이 여기 있습니다. 아. 다음 공간을 또 한번 털어보러 가죠. 어떤 게 있으신데? 클럽인 줄 알았어요. 자, 여기에요. 아. 여긴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네. 여기도 아, 아 여기도 수납이 있습니다. 와, 여기도 꽤 넓어요. 네. 게스트룸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방마다 지금 에어컨이 없네요. 방마다 에어컨이 없네. 에어컨이 없어. 에이, 설마. 여기 없네. 여기 없다. 아니, 제가 봤는데. 설마. 부채가 있더라고. 부채. 부채요? 자, 이제 저희가 또 다른 공간을 볼 텐데. 네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우측에 요 방법. 여기 누군가? 야. 진짜 수납 공간이 너무 많아. 좋다. 이 공간은 있을수록 좋아. 수납 공간이 많은 집이면은 좋겠습니다. 아직 볼 게 더 있습니다. 네. 여기입니다. 어, 여기 또 방이에요. 아니 보니까 여기 전등도 네. 네. 비행기 모양이에요.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 첫째 아이가 사용하면 어떨까? 피지어랑 놀래. 아!